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제는 제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시와 옆에 있는 미스 다육에 다녀왔는데요. 영상에 보이듯이 묵은둥이도 많고 굉장히 대품 거대한 아이들도 많고 멋진 아이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쪽 옆에는 이제 또그 키핑도 한다고 그래요. 가까운 곳에 그 사시는 분들은 키핑장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렇게 워낙 대품도 많고 멋진 아이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품어온 아이들 오늘은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제 데려온 아이가 보니까 철화들이 굉장히 대품들이 많아가지고 멋진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뭐 캐시미어 철화 이런 에어니움소 이런 아이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아이들이 부럽고 가지고 싶어가지고 저도 조그만 아이로 하나 이렇게 품어가지고 왔습니다. 뭐 조그맣다고 해도 뭐 안전 꾸맹이는 아니고요. 소품이기는 해도 좀 멋있는 아이를 데려온다고 데려왔어요. 그 보시면은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면서 부채꼴로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하나 전부 철화가 이렇게 풀려가는 과정에 생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꽃송이 같이 방울방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 또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색감은 조금 들어있는 것 같고요. 초록빛은 이제 생장점에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식재를 조금, 좋은 흙에다 한번 심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는데, 이쪽 뒤쪽에는 아직 철화가 덜 풀렸어요. 이 아이들이 풀리면은 동글동글한 방울방울 생얼들이 더 예쁘게 보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요 캐시미어 같아요. 이 아이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에오니움 속에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캐시미어로 알고 데려왔는데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손떨림 그 현상이 심해가지고 손떨림 보정을 하는데도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왜 그러냐면 제가 몸이 이제 면역력도 약하고 이렇게 근육이나 신경이 약해지면서 좀 쥐가 잘 나는 그런 걸로 바뀌어서 이쥐 나는 증상이 손떨림으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떨림 현상이 강해가지고 죄송하답니다. 그래서 그거 짐벌 그 사, 저기 셀카봉 그거를 이용하는데도 저한테는 조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거는 좀 구독자님들께서 유치님들도 그렇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데려온 아이는 이 아이가 지금 마살을 막 뒤집어 썼는데 이 아이는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마살을 뒤집어 썼을까요? 개구쟁이 같아요. 아무튼 그이 아이가 이제 요런 비슷한 아이들이 조금 여러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는 르노 어딘 금이에요. 근데 금이 굉장히 복륜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오는 과정에 여기 보시면 입장이 하나가 약간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금방 이제 뭐 하엽지거나 자신 스스로 치유를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육이들은 그렇게 해서 또 치유도 하고 그러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고요. 이 아이 전에부터 한번 품고 싶었던 아이 르노 어딘 금입니다.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그 요번에는 이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아이 데리고 왔는데 요거는 소인재 금이에요. 소인재 금인데 복륜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또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할까봐 제가 초록이 있는 아이로 이렇게 품어왔고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목대도 괜찮고, 한 몸인 것 같아요.
뭐 강몸이나 두몸이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제가 이 소인지큼을 잘못 키워요. 특히 겨울에 지금 한번 냉해로 이제 보낸 아이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저번 그 지난번 겨울이고, 요번 겨울에도 제가 냉해로 아이를 조금 안 좋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냉해가 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냉해로 이렇게 말라 이렇게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세 포트를 제가 합식을 한 건데 4,600원. 그러니까 할인 전에 6,000원씩이었던 거죠. 6,000원짜리 세 포트를 합식한 건데 이렇게 좀 풍성하게 있었던 아이들이 냉해로 이렇게 아주 소심하게 이렇게 모여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 이 아이는 제가 이그 마감토도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이 화산석하고 이 다육이하고는 제 생각입니다만 순수한 제 개인적인 느낌적 느낌이에요. 생각입니다만 이 다육이하고 화산석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눌러주는 것도 조금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물 마름 이런 종류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요거 걷어내고 마삿돌로 이렇게 바꿔줄 예정입니다. 안에 뿌리 있는 데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위에 요거 마감토만 살짝 걷어내고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냉해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색이 덜 들은 아이 홍매화인데 목대와 이렇게 로제트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색이 안 들은 아이로 데려왔고요. 이거는 적심 군생인 것 같아요. 어디 적심 자국이 있던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적심 군생으로 이렇게 삼두가 나온 거고요. 이 아이 삼두에다가 이 아이는 사두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적심 군생인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적심 자국이. 요거 이쪽에 삼두로 분지되어 있고 여기 일두가 있고요. 요렇게 해서 두 개를 제가 합식해 주려고 홍매화를 데려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미스 다육에서는 요 빨간 포트는 다 2,000원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데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를 제가 합식을 해줄 거예요. 홍매화를. 그래서 한번 조금 튼튼하게 군생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2,000원 코너에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사장님께서 이름을 모르신다고 해요. 카르포니카 퀸 금인가? 그거 비슷하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거기서 득템을 해가지고 왔는데, 2,000원 코너에서 요거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홀라당 뽑아줬습니다. 이거는 빨리 식재를 해줘야 될것 같고, 아이가 굉장히 물도 고파하는 것 같고, 조금 달궈졌어요. 조그만 아이가. 그래서 요 아이는 조금 키워야 될것 같고, 여기 입장에 변이도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가재, 개발 같은 거. 몇 개가 있네요. 이쪽으로 세개 쪼로로. 잘안 보이시나? 예, 이렇게. 됐죠. 세 개가 쪼르륵 있는데 변이도 있고 하니까 이건 잘 키워야 될것 같은데 뿌리가 이렇게 홀라당 뽑아져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름은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뭐제 생각으로는 카르포니카 퀸 같은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아이 데려왔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평소에 엄청 갖고 싶었던 아이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샬롯이에요. 너무 이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두 개를 데려올라다가 우선 하나만 데려왔는데, 이거 6,000원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샬롯. 그래서 요 아이 데리고 왔고요. 핸드폰이 좀 꺼졌네요. 그래가지고 요 샬롯 한번 제가 또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다육이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 예쁜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다육이들이 거의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전부 다 달라요. 각자 개성이 다 있어요. 워낙 이렇게 뭐한 3천, 5천 종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전부 똑같은 아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다 다르고 매력도 다 틀리고 어쩜 그렇게 다들 이렇게 각자 매력을 가지고 예쁜지 워낙 교배종이 많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아이들은 많아도 다 각자가 틀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또 눌린 자국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 참. 그래도 제일 아랫단이라 다행입니다. 이렇게 위에 단에서는 상처난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에 남았는데요. 이 아이는 포트에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군생인데 워낙 더큰 군생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잘라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창 밭에다가 한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둔 아이를 제가 누다가 워낙 큰 군생 5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어머머머 아이고 어떡해. 괜찮습니다. 아, 괜찮네요. 그런 아이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큰 군생을 데려다가 제가 뭐그 심어줄 화분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 아이를 데려왔는데, 거기 사장님이 여기 이렇게 된 거는 농장에서 이거를 꼬집었다고 그래요. 여기도 꼬집고, 꼬집은 데가 몇 군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누다가 이렇게 꼬집어 주면은 여기 보이시죠? 막세 개, 네개 이렇게 자구가 올라온 거 이렇게 꼬집으면은 이렇게 올라온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꼬집은 거 어느 정도 나오면 다른 아이들도 한번 또 꼬집고 이렇게 해서 멋진 군생으로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또 하나이를 주셨는데. 요 아이가 한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래도 만원 해가지고 아마 80%로 이렇게, 2,000원 또 DC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도 한 5만 원, 뭐 6만 원, 7만 원짜리 군생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아우, 너무 예쁘죠? 그래갖고 누다가 지금 제가 아주 작은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오그 아이를 언제 키울까 싶어가지고 답답해하던 찰나에 이 아이를 봤는데 아마 그 아이는 이 아이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 지금 현재 물이 많이 고파 있는데 식재하고 그 바로 물을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꼬집어 놓은 데서 자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기도 꼬집고, 여기도 꼬집고, 여기도 꼬집고, 여기도 꼬집고, 여기도 꼬집어 놓으셨고, 이게 거기서 이제 따글따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배워 갖고 왔고요.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언박싱을 해 보았답니다. 네, 잘 심어가지고 예쁘게 잘 키울 거고요. 요 소인재는 겨울에 진짜 냉해를 조심해야 될것 같고 물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아이는 목대가 얇기 때문에 그리고 르노어딘 너무 예쁘죠. 요거 캐시미어 철화 풀린 거 너무 예쁘고요. 요거는 이제 카르포니카 퀸 같다고 제 생각에. 이그 아이인데 이것도 SP 금이고 이거는 제가 키우는 거고 이 콩매화도 너무 예쁘고 여기 이게 떨어졌었네 아까 떨어뜨릴 때 어떡해 이게 잘라져 버렸어요 어떡해 여기도 꼬집어 놨었는데 살짝 옆에다가 군생 인척하고 묻어줘야 될것 같아. 이거는 홍매와 제가 합식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데려왔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